귀인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다만 반유대주의가 너무 성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증표로 우리에게 그날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를 만나려고 그 18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와가지고 만나면서 형제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프렌쉽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관계된 부분이 유대인의 랍비의 공부를 했었던 이스라엘 대사가 나와서 사진을 찍는 적이 없대요. 나오면 사진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누가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느냐, 야, 다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아, 이제 대사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얼굴에 거의 표현되잖아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자기가 당하는 기자회견이라고 맨날 반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못살게 구는 좌파들은 많은데, 이렇게 우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보면서 그것만 연구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100점이야 100점.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인데, 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일곱 기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는 알겠지만 북한에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특수부대가, 이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지금 평양에 제1호 그 전쟁 사항을 선포를 해가지고 특수부대가 평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이 이탈을 해가지고 북한군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런데 거기에서 그 8군단의 정찰대 특수부대에 군단장이 있었어요. 그 보위부 부장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부장의 퇴근길에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특수부대가 그 차량을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팔아먹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운전병이 화들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군대가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 평양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2만 명이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한국 군대 군복을 입고 지금 특수부대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옷을 보냈어? 누구 어떤 이건 계좌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좌식이 북한 남한 군복을 국군복을 북한에다 보낸 거야. 그리고 북한은 그걸 입고 지금 특수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밝혀지기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군복을 보면
북한에서 만든 군복하고 한국에서 온 군복하고 그 다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밝히 알도록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니까 다른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금방 알아본 거야. 저거는 한국의 기지로서 한국군 스타일의 군복이구나. 그런데 확실히 그거 보면은 우리 군인 군복은요 참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상남을 해? 이런 혼선이 일어가지고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소시대 속셈이 있는데 음흉하게 뒷구멍으로 주는 것 그거는 어떻게 여적죄라고 할까요? 박상학 대표가 어떤 사람을 여적죄로 고소를 했죠. 그거 싸다. 그걸 해서 빨리 좀 뭐 아 요번에 저기 미국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국제 형무소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왔네. 그런데요 김일성 회고록을 누가 한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판매했죠. 개자식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것은 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이고 거기에요 한 40%에서 60%는요 거짓이고 만들어 조작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전 분명히 알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쪽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그래도요 우리 할아버지 쪽에 우리 직계는 아니지만 사촌 쪽에 있는 분들이요 항일 투사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쓴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순 엉터리다. 그게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인데 그걸 여기서 편찬을 했다. 북한에는 북한에 미국에는 제가 그거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북한에서 미국에 있는 교포가 가가지고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집 산 근처에서 판매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새끼 쌍놈 새끼다. 내가 반공의 사상도 없나 보다 하고 내가 막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이 한국에서 한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요 얘기를 갖다가요. 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저하고 같이 신문하는 그분이 요 얘기를 저한테 회의하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요거는요 김정일이가 얘기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김정일은요 한번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마침표가 없어. 계속 나가. 두 장 세 장이 마침표 없이 나갈 정도로 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면서 자기의 그 이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요거 보니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당의 영도래. 영도란 말 아시죠? 이끌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 당과 그 김일성에 대한 우상 작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얘기를 잘 안 해. 밑에다가 수령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입에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 중심으로 조직되고 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 영생이래 영생. 아니 뭐가 영생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김일성 얘기가 김정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 체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소유하면서 체제를 북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공고한 북한 땅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김정일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졌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당이 영생이고 김일성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나갑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난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의 그 영생 교리는 파해질 치고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생명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진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이 생명체이고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그 루학 하나님의 그 입김이 생명체죠. 어디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성령님만이 생명체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북한에서 주장하는 모든 생명체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 효력을 잃어버릴 치우다 예수님을 명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혁명 주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혁명 주체는 다름이 아닌 거기도 또 숫자가 나와 당과 대중의 통일체래. 통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통일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당과 수령과 김정일 그렇게 뭐 갖다 붙이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또 3대 세습 한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을 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소로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 사상을 심지어 혈연론이라고 해요. 혈연론 혈연관계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혈연관계는 어떻게 이어져요? 부모 간의 혈연관계가 이어지죠. 다른 타인하고 혈연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혈연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안에 엘리트 계층이라고 그래요. 엘리트 계층이 676명이 있는데 엘리트가 다 혈연관계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파괴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그 엘리트 그것이 전부 다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 짓을 하더라도 그 나라가 참 갈라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온 겁니다. 그런데 곧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왜 기초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와르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북한은 곧 무너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에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왜 북한이 곧 문이 열릴 수 있는가? 중국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다.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만 도와주지 않고 남한에 있는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자기네들끼리 폭삭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금 문재인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꽁수를 쓰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곱 기둥만 제대로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일곱 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쓰게 되고 그 올바르게 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사 그 다음에는 무슨 해결책을 해줄 수 있냐면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통일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군대는 전부 다 해체하고 있잖아요. 어서 와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와서 부산까지 적화통을 해주세요. 제발요. 나보고 무슨 대가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삼은 대가리?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하고 다 문을 열어놨잖아요. 38선들 문을 열어놓고 군인들 밥 제대로 안 줘가지고 군 생활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덕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군대가 강성해가지고 강해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가 현대화 무기로 잘 막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우리 군대가 오합지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오합지졸인 백성을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더니 승리하셨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요번에요. 하마스하고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아이돔을 통해서 3,000발의 미사일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돔을 해가지고 90% 3,000 폭격의 90%는 엄청난 큰 역사예요.
그 기술력은 엄청나요. 그런데 나머지 300발은, 300발은 어디 있어요? 300발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은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300개 그 폭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이 없어. 네? 떨어지는 곳마다 재수 없는 사람이 거기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해서 들어가서 죽었어. 그거 외에는 전혀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요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10일간 전쟁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때 거기는 전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70일 전투, 100일 전투, 150 전투. 그럼 며칠이야? 네, 30밖에 남지 않아. 전투가 없는 날짜가 딱 30일 있는데 30일을 전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70일 전투, 100일 전투, 150일 전투. 그러니까는 맨날 전투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래야 돼요. 70일 영적 전쟁, 100일 영적 전쟁, 150일 영적 전쟁.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30일만 집에서 편히 쉬세요. 1년에. 그리고 330일은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해야 돼요. 북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전투를 날마다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네 생명은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내가 걸렸을 때 그 신문하는 사람이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어. 우리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네 생명을 지켜야 되고 이 난국을 네 힘으로 네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어떻게?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자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고백해. 그런 얘기로 몰아가더라고요. 웃기는 새끼가 웃긴다고. 내가 뭘 고백하게 있냐? 고백할 거에선 보고밖에 전할 거 없다. 그 마음을 싹 가지고 그렇게 대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네 생명은 네가 책임 있어. 아니 생명은 누구 거예요? 이 주체사상은 완전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김정일 그렇게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절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김정일이라고 하는 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을 미워하는 그래서 천배로 복수하자 그런 것 복수가 아니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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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북한에 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시죠. 하나님 예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투 역대사 평강적으로 일어나게 하게 하는 그 악한 우리의 계획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역사를